지금부터 1년 전에 천국으로 귀천하신 김도진 목사의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0장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지 사랑 고마워 주여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걷으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병주 목사님 예배를 위하여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시기를 허락하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고 김도진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시심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도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의 씨앗으로 보내주셔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고 김도진 목사님의 유지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뿌리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원장 목사님과 김수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도진 목사님의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에 올라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그 목사님의 살아서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유지를 잘 깨달아서 잘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추모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꾼과 영력과 영성과 영감의 칠갑질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권능과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다운 1주년 추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철원 초대교회를 담임하시는 황금의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나안 쉼터를 만들어서 힘쓰고 애쓰다가 먼저 가신 고 김도진 목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먼저 가신 고인도 생각하며 그분이 가신 발자취에 예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흔적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미천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 유족이 함께 위로를 받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좋으면 한쪽엔 치우칠 수도 있고 약하기 마련입니다. 김도진 목사님이 가신 지 그만 한 해가 되어서 저에게 또 추모 예배에 설교를 부탁하길래 목사니까 어떤 설교도 거절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해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제목이 먼저 본 사람들을 먼저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해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다 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또다시 수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설교 원고 없이 그냥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짜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양면 다 쓴 게 아니고 한 면은 복사를 했다가 아유 고친 게 이 다른 면에 또 돼 있는 거예요. 하여간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이 참 유명했습니다. 그 왕에게 빌부터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850명이나 됩니다. 엘리야도 거기 같이 빌부터 먹을 수 있는 그거 압니다, 방법을. 그러나 그 길 택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달겨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알고 보았고 그는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시대에 빌부터 먹고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도 역시 보았고 알고 깨달았고 느끼며 항상 그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같이 그 시대 속에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그 앞으로의 삶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갖추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해놓았겠죠.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공회의원이요 요즘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자기의 쉬운 말로 이력을 내밀면은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삶이 바뀌어집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고 들었고 알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자기가 얘기합니다. 공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하여 새롭게 되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처형당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 가는데 가는 곳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 얘기를 할 때에 내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길 가지 않고 고난을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가고 마지막에는 처형당하는 그 길을 마다 않고 갔다 그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봤고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달았고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 해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고 김도진 목사님도 그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참 존경해요. 그분은 자신도 가족도 그리고 가정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을 생각했던 분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교독을 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나타난 말씀이 양과 같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요 정말로 주시는 확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 거기 40절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버려진 자들을 영접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요 김도진 목사님은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뭐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사실은 좀 나쁘게 표현은 팽개친 거죠. 왜요? 여기 매어 달리느라고. 여기 매어 달리느라고. 우리는요 사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김도진 목사님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김도진 목사님은 선구자다. 선구자다. 병든 자를 보듬었고 배고픈 사람을 데려와서 밥을 주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드렸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직업을 찾아주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아픈 상처를 사랑으로 만져주며 위로해 주었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밥도 주고 주의 말씀을 함께 먹이는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묘하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지하는 복지재단들이 많아요. 거의 70, 80%가 기독교인이 하는 겁니다. 70, 80%는 기독교인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밥도 주고 쉬운 말로 밥도 주고 복음도 전해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거의 독보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밥만 주면 끝이에요. 가까이에서도 밥만 주면 끝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김도진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였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보았고 당신이 들었고 당신이 알고 당신이 느끼고 당신이 경험했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구자로 살아본 거예요. 그게 진짜 살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분은 먼저 보았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로지 돈에만 마음이 꽂혀 있지만 그분은 아니었어요. 오로지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실 모르기는 해도 아까 들어와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는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가정엔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서두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엔 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이 단순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아, 황 목사님,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아, 안 된다니까요. 아, 그 사람 된다는데. 아,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요, 제 얘기 듣고는 아마 언제 저질렀는지 한번 저질렀어요. 아, 아론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심으면 안 된다니까. 심어봐야 목사님은 그 나뭇값만 그냥 없앤 거고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 분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다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다 됐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거 해보는 거예요.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 것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안 됩니다. 합니다. 그리고 하셨어요 결국은. 제하고 얘기하면요 안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동안요 오가피. 아, 목사님은 오가피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오가피 난리 났었어요. 근데요 이거 지나간다 그랬어요. 물론 오가피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가피 나쁘다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농촌의 일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언제 가면 또 다 일 저지러 놓는 거예요.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한 곳에 꽂히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집에서 매일 바가지 팍팍 긁어 보세요. 주먹 먼저 날아갈 테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맨 일은 저질러요. 근데 나는 감사했어요. 사모님이 천국에서 같이 상 받아요. 왜냐하면은 사모님이요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속으론 어쨌는지 몰라도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이고 매일 바가지 긁어봤어요. 바가지 긁으면요 나일롱 바가지는 구멍이 잘 안 나도 박바가지는 구멍 나요. 할렐루야. 그래도요 그분이요 거인이요 거인. 나는요 김도진 목사님을 거인으로 여기는 거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나는 그래 못해. 나는 그래 못해. 나는 그래 못해. 사실요 누가 출소자를 좋아합니까? 누가 전과자를 좋아합니까? 누가 노숙인을 좋아합니까? 누가 망한 사람을 챙겨줍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자칫하면 손해보기 십상인 걸. 잘하면 뒤통수 치고 말이요 사기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김도진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다 봤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큰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김도진 세워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 34절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귀한 상급을 먼저 보고 깨달았고 알고 그리고 그걸 사모하며 살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35절, 36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해요? 밥 한 끼 먹여주는 건 해요. 서울 시내도 밥 한 끼 먹여주는 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 참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한 달같이 살아봐봐라 좋나.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요. 남한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요. 남을 볼 땐 다 좋아 보이는 거요. 우리 안에 저 뒤에 있는데 물어봐요. 좋은가? 아이고 참. 사모님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사모님은 고생 많이 하셨어. 그것만 해도 눈물 흘린 것만 해도 김도진 목사님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하신 거야. 위로받고 살아요. 위로받고 살다가 천국 가서 아이고 나 당신 때문에 참 황 목사한테 내가 칭찬받았다고 그 얘기하세요. 전해주세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김도진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해놔놓고 개미 눈꽃만큼 해놓고 항소만큼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새끼들이 배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이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공로자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37절 38절의 말씀을 다 잘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슴에 묻어놓지 않는 거예요. 잘한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충성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 다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당신이 보았던 주님, 당신이 알고 있는 주님,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 많이 했죠. 아, 제가 설교하고 나면 뒤에 앉아 계시다 나오셔가지고 말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 내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믿고 갑시다 이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 실패한 자, 망한 자, 병든 자, 출소자, 노숙자, 더러운 냄새나는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여러분들을 살피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굳게 믿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낙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낙으로 삼은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빙자여 부를 누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지하면서 부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김도진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빚만 덩그렇게 남아가지고 얼마나 아들 두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해요. 아이고 아이 뭐 좀 챙겨놓고 가든지 하지 사모님 고생 안 하고 아들 목사님들 둘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가지 빚만 다 남겨놓고 그냥 가셨어. 그게 뭐요? 주님 앞에 다 헌신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헌신했어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목사님들 아들 목사님들을 그냥 이 일 네가 맡아라 너희들 맡아라 그리고 맡긴 게 그게 바로 그분의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마음의 진심이 두 아드님을 여기다가 못 박아놔놓고 너희들이 맡아라 하는 걸 이걸 보면은 진심이 보이는 거 진심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김정재 목사님 내보다 더 잘났어요. 김수재 목사님 내보다 더 잘났어요. 어디 가서 목회해도 아이고 가나안 교회만큼은 안 될까? 속도를 썼고 맡겨놔 놓은 걸 보면은 아버지의 진심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진심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보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따라가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무엇하고 칭찬을 들을까 그걸 바라보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 출세 이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권세를 휘둘렀잖아요.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 좋았어. 그러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가면 그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이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한 것, 돈 없는 것,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멀리 배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지요. 사도 바울도, 김도진 목사님도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뿔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코뿔소가 연상되는 거예요. 김도진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코뿔소처럼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그 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버려진 자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살려서 예수 믿게 할까?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농장 그거 사가지고 얼마나 골탕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골탕 먹는 거예요. 그거요, 떼부자 되려고 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려볼까 싶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한때 잘 나갈 때 돈만 쫓아다니다가 신세 망친 분도 있잖아요. 한탕하다가 인생을 접은 분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안고 살다가 쫄딱 망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먼저 보았던 김도진 목사님 통해서 만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가고 있는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때 언젠가 서야 되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아이고 나는 무서워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쫓겨나는 자들, 46절에서 영벌에 처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믿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김도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 집안에는 보물이 없어요. 늘 항상 천국의 보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김도진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일을 맞이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 보이는 삶을 살자. 천국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서 받을 상급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세상껏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김도진 목사님이 그렇게 가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사도도 그렇고 성령받은 제자들도 세상에 마음 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꿈을 꾼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갔다 이 말입니다. 김도진 목사님도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쫓아가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동시에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짓된 신기루 축복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진짜 복인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가신 김도진 목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며 먼저 본 자 김도진 목사님이 그렇게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 애썼지만 사모님이 집에서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아버지, 사모님의 가슴 속에는 멍만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풀어주옵소서. 마음에 쌓여있는 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넉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재 목사님, 김수재 목사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같이 갑니다. 하나님 잘 가게 하옵소서. 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사모님들 그리고 자녀 자손들에게
큰 은혜로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천국까지 넉넉히 이르게 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39장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좁혀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교회를 침무하는 유혜승 목사님 축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먼저 가신 김도진 목사님의 추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 외와 그 가정과 재단과 가난 교회 외에 이 나라와 이민족 외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김도진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는 빵점이다 그러실 때 사모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더라고요. 그 대목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영상실에서는 이 부분 제가 하는 건 삭제하십시오.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그러셨어요. 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너스레 잠깐 풀려고 떨으려고 이 말 꺼냈습니다. 유행가 가사 한 구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모라는 이유로 참고 지낸 세월이 너무너무 싫어요. 여기 사모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 너스레가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재롱을 떨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추모식을 하는데 즉 이 시간은 김도진 목사님께서 남겨놓은 발자취 그걸 영상을 통해서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또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요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이 시간 함께한 것이다. 우린 이걸 잊지 말자입니다. 그 사명에 취해서 살면 김도진 목사님처럼 외길로만 간 것도 이해가 되고요. 가족들을 아프게 한 것도 아픔당한 가족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 중에서 그분의 외길 간 것 때문에 혜택 누린 나와 여러분도 그분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영상을 이경천 목사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영상을 하고요. 예, 영상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가 완전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했느냐? 내가 42살에 마누라 따라서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접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전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듣지 않았어요. 누나 잘해. 근데 성경을 접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하면서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중에 특별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네가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또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것이 마음이 어디서 탁탁 닿는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여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교훈, 어떤 교훈을 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성공인 거야. 그러니까 청종하라. 청종.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진 거야. 그 듣다 보니까 교만이 무너지, 교만. 교만이 무너지니까 이제 변론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내가 싸운 건 이제 싸울 필요도 없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은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고받다 보니까 매일 도망다니고 숲에 다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남의 말씀을 듣고 어린애 말도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31년 만에 모든 사람이 내보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남의 말 듣기 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야, 저 새끼 또 나타났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이런 사람인데 언제 이렇게 변했느냐?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변하더라고. 환경도 관계없고 그때는 어느 정도냐?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쪽방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탁 깨집니다. 낮아지면서 완전히 자신이 파괴되면서 점순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서남 쪽으로 방향을 딱 돌렸지. 딱 돌리면서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맞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 네가 올 때 세상에 있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근데 뭘 그런 난리냐? 그러면서 주로 돈이래, 돈. 그 성경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했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베풀기 시작했지. 지금도 뭐 선하게 살아온 지 31년인데 지금도 소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도 여기 한 3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월세로 산다는 게. 그럼 소유욕이 없어진 거야. 소유욕. 전에 그렇게 욕심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돈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 돈을 어른 자리로서 베풀기 시작한 지가 31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자나 많은 사람이 비록 이렇게 뭐 지금 우범지이고 참 이렇게 참 행비롭이 살지만은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훌륭한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내보고 성공했다는 거야. 내가 재물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내보고 성공했다. 청량리를 주름잡으며 그 일대에 희망을 전하는 김도진 목사. 항상 싸움에 목숨을 걸었던 지난날 그는 매일을 어둠에서 보냈다. 그러나 빛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을 섬기며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셨으며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지금의 가나안 교회를 도우셨다.
어느덧 청량리 588을 섬긴 지 30년. 이제 그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다.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는 세상에 외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내 안에 용수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나를 망해한 사기꾼들이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죽이고 싶은 만큼 증오스러웠던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사기꾼들이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42년간의 나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나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과 소외당하고 부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담배를 끊고 차비를 아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노숙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거지 나가라, 깡패 나가라, 살인자 나가라. 그건 뭐 그거 무슨 필요 있어? 그 세상이 괜찮아요.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늘 참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할렐루야. 황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한다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나름대로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 나도 할 얘기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도 계속해서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서 뒤에 우리들은 뭘 하고 뭐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얼마나 야속한지 그 예전에 그런 예화가 생각나더군요. 어떤 가난한 집에 부흥 강사님을 식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초대해서 이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한 고봉으로 밥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목사님이 이 가난한 집사님이 주신 거라 혹시 덜 먹으면 소외당한다고 생각할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찬이 없어서 안 잡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드실까봐 다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수시고 나오는데 저쪽 뒤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엄마, 목사가 밥 다 먹었어! 이러더래요. 아마 그 엄마는 그 아들에게 분명히 목사님이 밥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때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밥을 다 먹으니까 엄마 목사가 밥을 다 먹었다고. 오늘 황 목사님이 제 밥을 다 먹어버리셨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보다 저한테 하라고 해놓고는 동영상 또 틀었어요.
목사님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튼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추모사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날더러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봤던 영상이 목사님입니다라고 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게 맡겨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살아가는 고 김도진 목사님, 작년 코로나로 온 세상이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뒤로 하고 그동안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처럼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 거리의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고 누구도 함께 주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삶을 나누어줬던 작은 예수 김도진 목사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우두커니 서 있는 이들에게 때로는 등대가 되고 때로는 나침반이 되어줬던 목사님. 친구가 되어주고 형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목사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목사님.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의 삶을 나누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배고파 굶주리는 이들에게 기꺼이 밥을 내주셨던 목사님. 처음 목사님 뵀던 일이 생각납니다. 바카스에 손에 들어갈 만한 작은 견한을 주시면서 무공의 유정난 계란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약이라고 기꺼이 먹으라고 했던 목사님. 그게 무슨 약인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기꺼이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그리고 이 시대에 언제나 비전을 제시하고 꿈꿨던 목사님. 그래서 이 시대에 이처럼 귀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갖고 계시던 어른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그러니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고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단호하고도 간단하게 예수 잘 믿으라고 이웃 잘 섬기라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상처난 이들을 싸매고 그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전히 살라고 살아가는 목사님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목사님의 정신과 복음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 김도진의 정신으로 김도진의 가슴으로 감히 목사님의 삶을 흉내내면서 부족하지만 가난 꾀와 쉼터에 작은 손을 보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오늘도 목사님의 흔적과 삶을 생각하고 작은 예수였던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우리와 떨어져 있으나 그 정신, 그 마음, 그 생각, 그 헌신, 그 사랑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쉼터 위에 뿌리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 큰 나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부족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또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모두에게 사랑의 위로를 안아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추모사 두 번째 순서 종대현 집사님 나와서 추모사 하십시오. 목사님, 저희들을 떠나 소천하신 지가 벌써 한 해가 되었습니다. 병환 중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면서
함께하였던 기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작으시지만 크셨던 분, 목사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라면 항상 난 괜찮아, 이렇게 생기지 말라시며 특유의 카리스마 경상도 사투리로 손짓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기억납니다. 목사님, 처음 목사님을 모시던 날 어색함으로 전심을 준비하는 제에게 저 먹을 것을 먼저 걱정하시고 간이 침대를 가르치시며 저기 앉아 같이 먹자 하시기에 못 알아듣는 제에게 뭔 뜻인지 잘 모르는구먼 특유의 말투로 피녀났었죠. 늦게 알아듣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먹든 괜찮습니다. 목사님 부림 마음보다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환자는 아무것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슬쩍 웃으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불편한 당신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뼛속 깊이 삶이 됐었던 분, 또 당뇨 혼식으로 나온 밥이 너무 딱딱하여 혼자 말로 이게 어떻게 환자 밥이야? 혹은 또 왜 이래? 중얼거림을 들으시고 뭔 그런 소리 하시면서 큰 소리로 웃으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잊어가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차고 넘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자신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이의 수고에 감사하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꾹꾹 오래 씹어드시며 한 번도 손을 휘젓고 고개를 돌려 거부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두 분의 효자이신 목사 아들을 둔 분으로서 마땅히 내가 이 땅에 이룬 것을 또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알거니와 내가 내인 것을 내세우며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폐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심을 보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라는 욕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순응하심에 저는 진정 이 시대에 욕을 본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육신이 기르기 시작하여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최후에는 비관까지 하시고 식사를 하시게 될 지경에 이르러 비관이 자꾸 손에 걸려 빠지게 되어 한번 삽입할 때마다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최후 방법으로 손을 고정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께 목사님 코에 관이 있으신 건 아시죠? 의도적으로 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가락이 걸려 자꾸 빠집니다. 다시 끼울 때마다 받는 고통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손을 좀 묶고 고정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이런다고 저희에게 서서받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묵묵하고 목이 메어 묶기를 주자고 했을 때 들으시고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묶어라는 신용을 하실 때 그것이 또 얼마나 고맙고 가슴 아픈지 지금도 가슴이 묵묵하고 곳곳이 찡해옵니다. 육신은 비록 가나프고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큰 마음이 있으심을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진짜 화려한 연극이 끝난 뒤에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보는 그 공감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생전에 수 없는 주신 말씀 가운데 지금도 뚜렷이 기억에 남는 것은 야, 내가 예수와 예방 만나지 않았으면 어째 됐겠나? 우리 두 아들 깡패 자식이라고 장가 갔겠나? 저 우리 손자들 봐라. 저 내가 키운 게 아니다. 내 아들 한창 클 때 예수와 예방 이름 미처가 집 나와버렸지. 아들 키울 수 있나? 내가 키워도 저래 못 키운다 아이가. 내 예수일 미처 하면 예수님 내일 대신 안 해주나? 예, 목사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쓰러지시던 그날부터 두 분 목사님께서 교회에 섬기시며 새벽 예배 인도하시며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목사님의 목욕부터 아침에 구전 일을 손수 직접 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또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식을 욕만들기 위해 세상의 모든 편법을 이용하고 또 이 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이와 같을진데 자식의 정성 있는 목욕 한번 직접 받아 보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스펙보다 또 어떤 재물보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주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은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이는 올무에 걸리고 어떤 이는 늪에 빠져 또 어떤 이는 가시덩굴에 목이 깊이 빠질려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올 수 없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이곳을 지명하여 목사님께 맡겼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약 먹일 풀 한 포기 약 먹일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588 취약 도성에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공갈, 협박, 그리고 회유 어찌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내 가진 것의 최고의 것으로 먹이셨고 내 가진 것의 최고의 것으로 주셨으며 내 누울 자리까지 내주시면서 오늘에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가르침을 유업으로 비록 입술은 우둔하고 지식은 부족하여 유척한 말로 주님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목적과 사고가 변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자들이 진정 예수의 은혜 입은 자들임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도 천국에서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는 우리들 보고 크게 기뻐하실 줄 믿으며 살아생전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던 목사님을 그리며 추모 1주년에 모든 성도가 상가 고합니다. 조철호 집사님 추모사 세 번째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목사님, 술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2012년 9월 추석을 앞둔 날 배가 고팠던 저는 가나안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함께 식사를 위해 찾아온 저에게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 갈 데 있나? 없으면 여기서 자.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때 저희들에게 항상 소망과 희망을 주셨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품고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같으신 목사님의 호통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쉼터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성도 모두 힘을 다해 목사님께서 가신 길을 목사님께서 이루신 꿈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21년 6월 22일 조초로 집사 올림. 이 시간은 한창우 목사님 특별 찬양 하십시오. 목사님, 이 앞으로 오세요. 그 왜 한쪽에서 김도진 목사님을 부르셔서 당신의 종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나의 주만 섬기네 유족을 대표해서 김정재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1주년 이렇게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기꺼이 와주셔서 또 사회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추모사까지 설교까지 기도 축사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의 목사님 그냥 아주 얘기하시면서 귀뚜라미 또 아로니아 전혀 허울 없이 우리 목사님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뒤에 웃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에 딱 계속 저게 보이는 거예요. 계셨으면은 저렇게 아마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옆에서 보시면서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목사님의 뜻,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교회를 아시는 교회 목사님들 또 아시는 분들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줘야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목사님 안 계신 티를 낼 필요는 없어요. 부모 없다고 부모 없는 티 내는 사람이 있고, 없는 걸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 드리고 이렇게 벌써부터 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더니 돌아가시더니 벌써 변질되는구나. 대번에 그 얘기 나오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가나안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부활로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김도진 목사의 지난 발자취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가족보다 아픈 자를, 슬픈 자를, 외로운 자를 더 사랑하신 김도진 목사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 삼고 목적 삼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흐드러지도록 실천하기를 기뻐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을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